저희는 기존 해오던 대로 저희는 이제 채색 개혁을 했고요. 이번 전시의 특징은 불기하고 불교 장엄 쪽으로 새로 개발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법당 장엄이 목기하고 유기하고 그런 종류로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좀 개선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일반 가정에 조명등을 좀 새로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자기를 좀 개선을 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그래서 도자기의 어떤 그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건 한 3년 했고요. 네. 경력은 지금 조각 경력은 지금 50년째입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은 부산의 안국선언 하고 서울의 비구니 해관, 능인선언, 봉암사 여러 사책이 있고 해외는 이제 대만의 재원사하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좀 특징할 수 있죠. 대만에도 좀 작품 많이 했습니다. 사찰 한 200에서 한 300여 사찰. 근데 저는 이제 사찰마다 새롭게 똑같이 안 하고 다 새롭게 틀리게 조금씩 해도 좀 방법을 바꿔서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똑같이는 두 번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